하이, 해피스마일 꽃보다 다육입니다. 제가 분갈이 흙을 오늘 또 시켰는데요. 마사토랑 그냥 일반 저는 흙을 써요. 뭐 상약초를 쓴다거나 뭐 마사 뭐 전용 보를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육이가 잘 자랍니다. 다육이는 햇빛하고 물만 주면 다잘 자라요. 굳이 비싸게 돈을 안 들여도 그냥 마사토하고 일반 그 배양토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어요. 요렇게 대체적으로 잘 큽니다. 햇빛만 잘 좋으면 굳이 뭐 이렇게 영양제도 사실 필요 없어요. 요렇게 애들이 잘 크고 있죠. 그냥 일반 마사토하고 배양토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제가 뭐 휴가토나 펄라이트를 좀 이렇게 추가를 했었거든요, 올 봄에. 근데 얘네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인공돌이고 가볍다 보니까 식물이 좀 뽑히는 경우도 있고, 열 전도연도 그 여름에 그냥 마사토가 그 여름에 열기를 좀 식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페트병 거리대 갖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거는데, 얘네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사토하고 그냥 흙만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펄라이트도 많이 섞어보랬는데 펄라이트 이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마사토가 좀열 전도율 같은 거 여름에 좀 열기도 많이 식혀서 좋은 것 같아요. 걔네들이 훨씬 그렇게 잘 크고 있죠. 얘는 푸르시안 백봉 비치유리대 파랑새 아르제, 홍매야. 지금 이렇게 수연이 못생겨서 좀 햇빛 달구고 있고, 피치앤크림도 오늘 비가 한 10분가량 되게 이렇게 막 쏟아져갖고 계속 오후 내내 올줄 알았는데 딱 10분? 물이 고여있죠. 털어줘야 되겠네요. 요렇게 예쁘게 그냥 일반 그냥 마사토하고 흙만 있어도 잘클수 있답니다. 이렇게 제가 옥션에서 시켰어요. 원래 지마켓에서 시켰는데 제가 주소를 다른 쪽으로 해놨고 자꾸 엄마네 쪽으로 가갖고 주소 바뀌기 좀 힘들어서 옥션에다 시켰는데 지마켓에서 또 있어요. 네, 제가 여기 화분도 시킨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토분도 물어보시고 흙은 이름이 흙쟁이에서 시켰어요. 옥션에서인데 지마켓에도 있답니다. 이렇게 흙쟁이 시켰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얘는 휴가토하고 펄라이트가 좀 섞이긴 했는데 휴가토하고 펄라이트는 가벼운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섞는 거지 걔네들이 양분이나 뭐가 있어서 섞는 건 아니거든요. 펄라이트 같은 경우 인공돌이에요. 그거를 몇배 이제 인공돌을 뻥튀기 해갖고 이렇게 부피를 붓게 해갖고 저희가 이제 화분 속에다가 많이 하는데 그게 뭐 영양분이 있어서 저희가 섞는 건 아니고 가벼우니까 인공돌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스티로폼 큰 화분 같은 경우 밑에다가 스티로폼을 많이 깐다고 저도 깔아서 쓰고 그랬거든요. 많이 깔아 쓰시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돌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뜯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굵은 마사토랑 이게 중간 마사랑 소림이랑 이렇게 쓰는데 이걸 세 가지 구별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중간 마사로 그냥 다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 깔고 뭐 믹스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소림 마사랑 중간 마사랑 섞어서 쓰면 좋긴 좋은데 이제 식힐 때좀 그렇고 무게도 있고 해서 제가 어떻게 시켰냐면 소림을 6kg 시키고 중간을 20kg를 시켰거든요. 깔망은 3개에 1,000원, 900원인가? 1,000원인가 900원인가? 깔망은 3개에 1,000원으로 알려줘요. 이런 거, 큰 거, 3개에 1,000원. 흙쟁이 흙, 3,000원. 10리터. 이렇게. 하고 6kg 소림이에요. 근데 6kg가
5,900원이거든요. 시슴 마사토가 소림이 뭐 소림 중림 떠나서 6kg가 시슴 마사는 5,900원이고 20kg는 9,900원. 그 이왕이 시키는 거 20kg 시키는 게 낫겠죠. 9,900원. 이 왜 그냥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분갈이도 해줘야 되고 흙이 좀 많이 들고 마사토가 제일 많이 들어요. 마사토. 근데 저는 이제 다이소에서 소량 그 씻지 않은 마사 1kg를 1,000원에 사갖고 왔죠. 근데 이걸 또 씻어야 되고 번거로운 점이 많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대량으로 사갖고 두고두고 쓰시면 훨씬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림, 중림 이렇게 해갖고 그냥 20kg씩 제가 6kg 시키고 나서 좀 후회를 했는데 더 많이 들 것 같아갖고 제가 올 봄서부터 분갈을 해갖고 한 40kg를 넘게 쓴 것 같아요. 40kg에서 한 40-50kg 넘게 쓴 것 같은데 마사토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고급으로 해갖고 뭐 상약초도 섞고 그 다육이 볼도 섞고 하는데 굳이 일반인들은 그 뭐 다육이 농원도 사실 그걸 다 이렇게 섞지는 않거든요. 섞지는 않는데 이제 그 농원에서 이제 농원도 농원에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갖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고급을 해서 많이 키우겠는데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네. 다육이는 햇빛하고 통풍만 좋으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일반 그 농원에서 다육이 분갈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뭐 그 비싼 다위 같은 경우 뭐 해갖고 보여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상향제나 뭐 그런 거 해갖고 섞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냥 일반 대부분 봤을 때 마사토랑 일반 흙을 그냥 많이 섞어서 써요. 그래서 굳이 초보자나 아니면 초보자들은 이렇게 귀가 좀 팔랑귀가 돼갖고 남이 뭐 저렇게 하면 좋은가 보다 그러는데 사실 그냥 마사토하고 흙만 있으면 돼요. 흙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얘네들이 워낙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해 왔던 애들이고 대부분 척박한 환경에서 큰 애들이 더 예쁘게 커요. 양분 많은 흙이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못생겨지고 더 약하게 크고 오히려 척박하게 물도 좀 덜 주고 햇볕을 많이 받고 그러면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다육이는 제가 이렇게 페트병에 얘를 이렇게 키우죠. 근데 여기에는 마사토하고 흙만 있어요. 마사토하고 흙만 있는데 무지 잘 커요. 햇빛 영양분만 잘 주고 적절하게 이제 물도 잘 주고 배수가 잘 되고 햇볕을 잘 받으면 굳이 많은 영양제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얘네들은 햇볕으로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 갖고 그걸 뿌리에도 가고 꽃도 피우고 뭐 그렇게 저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햇빛을 잘 봐줘야 보여줘야 다이가 예뻐지는 것 같아요. 무름도 들어오고 이게 아무리 예쁘고 건강했던 애들도 그늘에 이렇게 계속 두고 햇볕이 안 드는 창가에 두시면 걷는 애들도 이제 병들어 죽거든요. 우리가 왜 그 파를 사갖고 오면 바로 이거를 흙에다 심어주면 걔가 싱싱해지는데 이게 뿌리 할 텐가 그냥 그대로 두면 시들시들해갖고 애들이 병치레하고 막 무름도 오고 그러거든요. 파도 막 곪고 그러죠. 이렇게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흙에다가 그 우리가 저기 택배 배송도 왔을 때 흙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포장을 해서 그런 애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택배로 제가 많이 시켜보니까 택배로 온 애들이 많이 약해요. 뿌리 내림도 힘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흙은 그냥 마사토 물 빠짐이 좋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중간 마사인데 중간 마사 크기는 씻은 거예요. 젖어서 와요,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고 두시면 말라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중간 마사 20kg에 9,900원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갖고 두고 쓰시면 상당히 오래 써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다육이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만 그 분갈이하고 오면 다 없어지는데 얘는 소림 6kg에 5,900원. 그러니까 20kg 시키는 게 이익이에요. 20kg를 시켰어야 되는데 잘못 시켰어요.
소림은 요 정도. 그러니까 요거 두 개에다가 배양토. 흑쟁이는 이제 많이 들어보셔갖고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흑쟁이하고 또 뭐 하나 있는데 제가 잘 쓰는 흙인데 좋아요. 배양토. 바클도 있고 펄라이트도 있고 나뭇가지 태운 것도 있고 여러 개의 흙이 섞여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7:3을 만드냐면 얘를 그냥 3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셨죠. 얘를 7을 만드는 거야. 근데 제가 중간 마사하고 소림 마사하고 섞을 건데 얘를 4로 할게요. 하나 소림이에요. 둘 셋 넷 7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3이 남았죠. 3은 중간 마사. 지금 제가 한 거는 소림 마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6kg 뭐 집에 조금 키우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키우면 20kg를 시키는 게 이익입니다. 얘가 중간 마사인데 얘를 세 번 넣을게요. 하나, 둘. 근데 중간인데 대린 같지? 제가 먼저 썼던 중간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셋. 그래갖고 마사가 7이 들어가고 배양토가 3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굳이 영양분은 필요 없고 뭐 마사 뭐 아니 다육이 볼 뭐 산양초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밑에다 배수충 중간 마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 소림 마사로만 이렇게 그 위에 덮어주는 흙을 했을 때는 잘 안 말라요. 소림은. 그래서 중간 마사를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 마사를 어느 정도 좀 섞어 줘야 잘 마릅니다. 이게 소림은 중간 마사보다 조금 덜 말라요. 제가 몇 년 키워보니까 물 마름이. 그래서 중간, 소림, 배양토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뭐 다른 거 굳이 필요 없어도 이렇게 굳이 잘 자랍니다. 제가 픽로즈 선물 받은 건데 목대를 엉덩이까지 잘라갖고 뿌리 내림이 좋지가 않아갖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지금 뿌리가 잘 내리고 성장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만 써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풍성하게 잘 자라죠. 굳이 많은 거는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어저께 올린 그 토분에다가 심어주시면 좋아요. 토분도 가격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2,000원 포트를 사죠. 그러면 지름이 9cm 되는 화분을 쓰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그 화분을 8cm, 그러니까 잘못 시켜서 8cm가 왔는데 9cm에다가 심으면 다위가 짱짱하고 되게 예뻐져요. 되게 예뻐지고 요거는 8cm는 1,000원짜리 키우면 괜찮을 것 같고 9cm는 2,000원 포트. 그래서 여기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인데 도인의 화분이에요. 지마켓에도 있고 옥션에도 있어요. 도인의 화분.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마사토하고 흙 시킨 데는 흑쟁이에요. 그 지마켓하고 옥션에 흑쟁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갖고 다육이를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찰흙 화분. 토분에 심고 싶은데 레인드랍이에요. 레인드랍인데 화분이 딱 지금 제가 만든 화분이 날 것 같아요. 토분에 심고 싶은데 딱 맞는 토분이 없어요. 크기가 이렇게 갖고 중간 마사 이렇게 깔아주세요. 너무 많다. 이게 레인드랍이 빗방울이 잎사귀에 맺혀 있다 그래서 레인하고 드랍은
방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레인드랍인데 얘도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분갈이를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택배를 받고 그냥 흙에다가 심어놨어요. 이게 택배를 받고 다른 분들은 말리시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너무 안 나와갖고 전 오자마자 이렇게 흙에다 꽂아놔요. 그래야 애가 뿌리를 활착이 잘 되더라고요. 빨리 내리고. 그래서 그래갖고 사실 좀 다른 데도 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다른 걸 안 가져갖고 근데 흙에다 바로 꽂아놨는데 뿌리가 온 그대로 있네요. 말라갖고 물을 안 줬는데 몰라도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얘가 제가 농원에 가보니까 얘를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 상점에도 봐도 얘를 제일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얘가 좀 추위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말랐네. 흙에 바로 꽂아놨는데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바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했던 흙을 여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사토가 잡아주는 무게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뽑히지 않게 되는데 이게 펄레이트가 많이 들어가고 휴가토가 좀 난석이 많이 들어가면 잡아주는 효과가 좀 덜 있어갖고 좀 어쩔 때 난감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금세 이렇게 해갖고 위에다가 굵은 마사를 굵은 마사가 통풍이 잘 돼요. 이게 소림보다 위에다 깔아주는 건 원래 안 깔아주는 게 좋다 그러지만 이게 소림을 너무 촘촘하게 깔면 물마름이 덜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 마사를 깔아주는 게 훨씬 좋답니다.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자라요. 제가 오자마자 레인드랍을 사실 먼저 분갈이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얘가 좀 추위에 약한 것 같아갖고 가을에 해주는 것도 살짝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추위에 약한 애들은 좀 쌀쌀할 때 분갈이를 하면 뿌리를 안 내린 경우가 있어서 추위에 약한 애들은 좀 따뜻할 때 8월 지금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야. 흙을 조제해갖고 하면 식물들이 잘 자라고 여름에는 그 마사토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열을 식히는 그것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식물을 잘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열도 식혀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마사토를 그러니까 다른 거 굳이 섞지 않아도 마사토와 배양토만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림하고 중립 그리고 배양토 세 가지만 있으면 이렇게 분갈이를 두고두고 오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시키면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안녕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티 하티 하티.